나물들의 하얀 속살도 슬슬 보이기 시작하고 개나리와 진달래가 활짝 인사하는 봄. 게다가 곳곳에서 들려오는 연인들의 웃음소리에 짝 없는 솔로들은 시린 가슴만 부여안고 있을 요즘. 그래서 오늘 어딘가에 숨어있을 그들의 짝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 도우미인 디언사이트의 니모를 찾아라에서 발견한 한 가지 정보. 영문학부 07학번 KYJC를 찾는다는 한 남성분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진관에 있는 영어 영문학과 학생회실을 찾았습니다. 영문학부 07이라 해서 이니셜 KYJ라는 분이 올라왔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좀 누군지 압니다. 그러면 저희가 언제 어디로 가야 그분과 만날 수 있을까요? 영어 통번역과방 가시면요, 거기에 자주 있을 겁니다. 뭐? 여기가 아니라 영어 통번역학과 학생회실? 결국 동국관 2층 능금사랑 옆에 있는 영어 통번역학과 학생회실로 발걸음을 옮겨 그녀를 만나러 가기로 했는데요. 드디어 도착! 굿! 저희 동기들 중에는 참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과가 또 워낙 이쁜 인재들이 많아서. 그러면 그 KYJ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혹시 추측되시는 분이세요? KYJ면 네, 한 명 있죠. 참... 그 우선은 정말 이뻐요. 정말 이쁘고 능력이 정말 많은 친구예요. 그리고 과에서도 또 이 똑똑하다고 소문난, 네, 다재다능하죠. 너무 다재다능해요. 근데 처음에는 좀 수줍어하는 그런 사람인데 막상 또 경험을 보면 정말 활달하고. 네, 그럼 그분께 연락을 하면 저희가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연락 뭐 가능한? 네, 가능하죠. 네. 취재를 나왔는데 네가 딱 걸렸으니까. 겨우 KYJC와 연락이 닿은 수능동국 제작진들. 힘들게 찾은 그녀는 과연 출연 제의를 허락할 것인가? 그래? 정 안 된다는데? 진짜 싫다. 정 안 돼. 임무 실패.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우리가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 주인공을 찾기 위해 다시 한번 니모를 찾아서를 접속한 제작진. 거기서 얻은 정보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번엔 정보통신공학과의 07학번 글을 찾으러 갑니다. 정보문화관에 있는 정보통신공학과 학생회실. 한 번의 실패 때문인지 더욱 마음이 급해졌는데요. 정보통신공학과 학생회실 바로 여기다! 재호? 재호야? 이재호? 이재호? 아 설마. 설마 누구야? 재호 되게 과생활 열심히 하고 착하고 되게 착해요. 그리고 인기도 많고 잘생기고 운동도 잘해요. 운동도 잘해요. 못하는 게 없어요. 재호야 너가 한 건 했구나. 축하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올리신 분한테 드리세요. 재호 외로워요. 많이 외로워하고 있어요. 많이 외로워하고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2탄을 올려주세요. 재호를 위해서. 와, 2탄 기대할게요. 네, 옆에서 먹고 있는데요. 그 게시판에 올라온 거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데 비언 사이트는 제가 몇 번 들어가 봤는데 그런 게 있는 줄 몰랐고요. 아, 예. 올라와서 영광이고 저희 정보통신공학과에 잘생기고 멋있는 남자하고 많으니까 정통과 사랑해주시고 사랑해요. 예, 피동 맨 밑 지하로 오세요.